이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역사책에 가서 보면은 대학교, 고등학교 책에 보면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당군 왕검을 낳았다. 그렇게 신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곰죽이야, 곰새끼야, 곰새끼.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해서 이건 아닐 텐데 어떻게 곰이 사람이 어떻게 곰 속에서 나오나? 그건 유전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신화라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역사 한 학자라고 하지 않아요. 강단 사학계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천을 파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년 전부터서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를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책도 보고 사람들이 또 공부한 사람들한테 묻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한민족 역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더라. 저는요, 이 문명사유도 제가 운이 좋아서 발견했고 지난 4년 동안 우리 선조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위대한 민족임을 알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행복해졌어요. 한민족은요, 세계 4대 문명보다 천년 이상 앞선 홍산 유화 문명을 창조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그보다 천년 이상 앞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민족이 천년 이상 앞선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요하게 연구를 못했어요. 아까 인기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초신경적으로 그냥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집요하게 정의를 해보면 우리 한민족은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다른 4대 문명보다 천년 이상 앞선 홍산 유화 문명을 창조했고 6천 년 전에 시안 등의 100개 이상의 피라미드를 세계 최고 최대 피라미드를 축조한 민족이에요. 5500년 전 태오 복희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저 위에 그 양반이 음양 이진법을 그때 이진법 요새 0, 0 하듯이 컴퓨터 이진법을 찾아내가지고 8개 5행 우주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났어. 주역. 주역은 점쾌. 사람 운수를 본다고 해서 점쪽으로는 아니에요.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그리고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새로운 한몸 시대, 한몸 혁명을 일으키는 컴퓨터 개발의 모태가 된 게 우리 한민족의 음양 이진법이에요. 4300년 전, 아까 곰의 신화가 아니고 4351년 전 당군 왕검이 개국을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 생겼고 그 고조선 이래 한민족의 중국의 중원을 2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금문 갑골 문자 한문이죠. 우리 겁니다. 중국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창조한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게 우리말에 다 맞아떨어져요. 이제 증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2500년 전 단유세 문경 청동 아까 거울 그 다음에 금관 교구 비파형 동검 나노기술을 가진 청동기 시대 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검을 만들고 청동 거울을 만들어서 13,000개의 0.3mm 선을 다 제조했던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2500년 전에 이 검을 가진 우리 한민족이 유럽을 건너가서 유럽을 수세기 동안 지배하고 다양한 민족으로 분파됐습니다. 1900년 전에 가야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대에 걸쳐가지고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웠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배계급은 쭉 지배 세력은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마지막에 꼭 죽기 전에 한국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소원을 편 사람입니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 예가 들겠습니다. 한민족이 세계 최초로 금속왈주를 발명했고, 일본의 국보 제1호 미륵 방가 사유상 여러 가지 이게 세계 최고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세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이외에 가림토 문자가 있고, 가림토 문자 위에 녹도 문자가 있고, 그 녹도 문자가 5,900년 전부터 세계로 뻗어나가서 산스크리트, 라틴어, 영어, 한문, 한글 등으로 발전해가지고 인류 언어 문자의 시원을 이뤘다면은 과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나와요. 이게 제가 증거 다 모았어요. 벽시가 15,000년 전에 한반도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벽시가 나왔고요. 이거 보십시오. 고인들 보십시오. 고인들. 증거, 이건 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호남에서부터 쫙 올라갑니다. 고인들이. 빗살무늬. 일본에, 지금 이번에 그 군인들이 쓰고 있는 국일, 우길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태양에서 빛이 막 나가게 빨갛게 하는 일본 군대들이 하는 그게 이 빗살무늬입니다. 한민족 지도자들이 이 우길기는 빗살무늬, 우리는 원래 태양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아니, 우리 한민족이 같기 때문에 태양도 우리 원래 천손족이거든, 태양족이거든. 일본에 가서 태양을 국기로 만들었고, 우길기가 전부 다 이 빗살무늬, 태양에서 나온 빛을, 우리 민족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욕할 거 없어요. 비파형 동검의 세계 분포, 우리 지금 이 홍산 요하 문명에 전부 증거예요. 이게 지금 13,000개 나노기술로 청동 거울의 분포입니다. 이게 지금 석관묘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부터, 이걸 구한반도라고 그래요. 이게 파란, 이거 지금 석관묘 분포입니다. 이게 이제 홍산 문화예요. 이 홍산 문화의 이 무덤 속에서 나온 다양한 유물, 이게 5,000년 전 믿으시십니까? 이 조각품들 한번 보세요. 한번 이제 큰 걸로 볼까요? 아, 고조선의 영역.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에요. 저 중국 밑에까지 옆으로, 중국의 지금 동해안 쪽으로 이제 옥답은 거의 다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한민족의 역사 영역입니다. 이게 세계 우리가 4대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증거들이, 고조선의 최전성기 영역이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구한반도라고 그래요. 요새는 압록강 밑으로 이제 잘라졌지만요. 이제 이게 금강교육이에요. 0.3mm의 금으로 만든 알갱이. 비파형 동검. 성덕대왕 신종 제가 설명 아까 안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종입니다. 요게 미륵 방가 사유상 일본 국보 제1호입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죠. 금속왈자, 대장경, 일본의 조상을 모시는 2세 신궁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우리 한민족. 그리고 중국이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돈이 조금 먹고 살만해서 유물을 팍 하다가 으차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삼조당이라고 해서 이 삼조당 조상 세 분 모셔놨는데, 첫째가 치우천왕, 황제헌원, 염제신농, 이 세 분은 우리 한민족의 왕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상이라, 아니 중국의 조상이랍니다. 삼조당 우리 조상이다 하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더 놀란 것은요, 치우천왕 우리 붉은 악마, 이 우리 조상이, 이게 이제 참, 황제헌하고 염제신농을 2007년에 큰 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우리 조상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2007년이에요. 11년밖에 안 됐어요. 자기 조상이래. 그 우리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이름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밝혀내서 이제 책만 딱 내놓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우리 한민족이 저기 조상이다,
지금 시진핑하고 아베 여러분 얼굴 보시면 저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시진핑하고 아베하고 얼굴을 한번 쭉 보시면 누가 다른 민족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전라도 토속 사투리도 증거입니다. 거시기 모시기. 이게 산스크리트. 전라도 토속 사투리의 80%가 산스크리트입니다. 마누라 무슨 아시아 에덴 전부 한민족에서 나왔고요. 그럼 자 우리 한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3차 세계대전 막아야 되겠죠? 새로운 한몸 혁명, 비창주의 한몸사회 우리가 창조해야죠. 위대한 민족이니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중심국으로 나가야 되겠죠.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키고 유치해서 유권분립 직접민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니까.